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메가 트렌드 4기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방송국으로 또 문의 전화를 또 많이들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4기 업그레이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기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 4기 플러스 교육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4기 플러스 교육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더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교육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지지난주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끝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보시면 2월 27일 저녁 7시에 본방송을 진행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존의 4기 4강까지 저희가 총 6시간 분량을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뒤에 1시간 반짜리 강의를 좀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심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4강에 했던 이 기법에 대한 내용을 좀더 실전 매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더 심화편으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 4기에 말씀드렸던 별표 3개 주도주, 그 제약바 일정 주도주, 그에 따른 시크릿 노트를 다시 한번 더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추천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AS와 브리핑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 Q&A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Q&A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그만큼 알찬 강의 또 준비를 했는데, 여기 4기 때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래서 방송국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좀더 풍성한 혜택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일단 요번에 교육은 플러스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교육들이 방금 보셨던 요런 1강과 2강, 3강, 4강에 대한 내용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뒤에 2강을 더 들으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성된 것이 4기 주식기법에 대한 실전 매매 활용 방안과 그리고 여기 주도주 시크릿 노트를 함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4기 그 메가 트렌드 교육을 신청하셨던 분들한테 드렸던 혜택을 똑같이 한번더 플러스 교육자분들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이 트렌드 교육이 없습니다. 메가 트렌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제가 2월 말에 요번 교육을 좀더 혜택을 담아서 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주가 계산기와 주가 받는 계산기, 그리고 차트고점 화살표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스마트밴드 할인 쿠폰 20만원 중복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다시 한번 혜택을 드릴 거고요. 교육 다시 보기 1개월을 또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본방송 시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1강에서 4강까지에 대한 다시 보기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5강, 그리고 6강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드린다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 내용 잠깐 맛보기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식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주식기법 실전 매매 활용 방안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런 기법, 그냥 책에 나오는 허술한 그런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더 PPT로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던, 이런 그림을 보면서 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정형화된 패턴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우선 요거는 보시면 여기에 이제 4기 때 했던 메가 트렌드 교육 안에서 중요한 기법 중한 개였는데, 자, 제가 일부러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칸막이로 좀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정보고,
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신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어떤 조건들이 성립을 하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 우리가 흔히들 보는 이런 자리가 이제 다중바닥이 형성될 수도 있고 또는 과매도가 형성됐던 자리에서 어떤 종목은 또 올라가고 어떤 종목도 빠져버리죠. 그에 따른 구분과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더 정형화시켜서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림도 보시면 좀더 정형화된 그림 안에서 이런 기준이 될수 있는 조건들을 성립을 했을 때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가 사기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상당히 난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 거기에 대한 패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정형화된 패턴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특별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똑같이 주식시장 홀로서기 세트를 또 드리는 거고요. 그 적정 주가 최근에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죠. 근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놓고 또는 당기순이익을 놓고 주식 발행수를 놓고 주가만을 넣으면 곧장 그에 따른 1년간의 PER이 몇 배인지,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곧장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우리가 실적을 매번마다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요 혜택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는데요. 프로그램을. 그거를 평생토록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대신에 요기에 다음 저희가 기수가 됐을 때는 기한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가 반등에 대한 계산기죠. 우리가 일전에 했던 것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2차 기준 가격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욱더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반등을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목별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반등도 이 주가 반등 계산기로 구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수에도 이것이 적용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3,127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히 하락을 2,685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위를 똑같이 적어 보시면 되는데 3,127.17 그리고 밑에 2685.27.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얼마입니까? 2960포인트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2960포인트가 반등에 대한 2차 기준 가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2960포인트를 이렇게 자, 끊고 우리가 보시면 어때요? 그럼 그 자리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이런 하락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돌파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거 볼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기준 가격에서 돌파가 되든 또는 갭을 띄우든 또는 꼭지를 치든 윗꼬리를 달든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립 조건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활용 방안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더 기준 가격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혜택도 똑같이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6강, 그리고 4기 별표 3개 주도주 시크릿 노트와 그리고 Q&A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최근에 지금 시장이 한번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 종목군 지금 반등을 붙이면서 시장을 조금 이끌어 오고 있죠.
이게 사스 때도 그랬고,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런 질병 또는 전염병 관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재료를 우리가 선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이 학회 일정, 뭐 전반기도 있고 후반기도 있는데, 자, 일정에 따라서 종목군들도 다 나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도 면역 관문 억제제 또는 CAR-T 세포 관리 치료제, 관련 치료제, 이중 항체 치료제 또는 NK 세포 치료제 융합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거는 별표 3개를 치고 어떤 것은 안 봐도 되고 어떤 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별표 3개를 쳤던 종목군들을 좀더 추격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천주 2개를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AS와 브리핑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릴 예정입니다. 신규적인 업데이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미국 아마케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 종목군 다살수 없거든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좀더 추격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반등 안에서도 좀더잘갈수 있는 종목군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얘기를 했던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별표 3개를 받았던 종목인데 강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13%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기 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시장을 선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혜택까지 이번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는 저희가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해드릴 내용 커리큘럼하고 요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른 궁금하신 사항은 1599의 0700번이나 또는 한국경제TV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구매 페이지는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상로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이상로라는 구매 안내 페이지를 보시면 그에 따라서 여기 메가 트렌드 교육 플러스가 있습니다. 가격은 기존의 4기와 동일하고요. 좀더 플러스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이 되는 내용인 만큼 기존의 4기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무료로 요번 플러스 교육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혜택, 기존 분들에 대한 혜택은 항상 더욱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특별한 혜택 준비했으니까요. 즐겁게 잘 교육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교육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